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쌀쌀하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1도, 대구 25도로 대부분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강원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다소 낀 상태인데요. 그 밖에 전국에는 구름 거의 없이 쾌청한 모습입니다. 낮엔 중북부 지방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늦은 오후에는 강원 일부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과 전주 24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3에서 최고 9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오후에 최고 3m까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꾸준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